자, 기다리던 음식이 배달이 왔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목포 사람이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88포차의 시그니처 메뉴 닭똥집 육회 그리고 닭발 육회입니다. 네. 아, 근데 제 라이브나 과거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생소하지 않으실 텐데 또 굉장히 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저런 음식이 있나? 저걸 먹어도 괜찮나? 위생적으로 문제는 없는가? 아니 뭐 식중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전한가? 라고 좀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건 제가 20대, 거의 2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본점에 먹으러 다녔던 곳입니다. 굉장히 또 오랜 단골집이죠. 그리고 지금 당시에 7,000원에 판매 될 때, 그러니까 6,000원 내지 7,000원에서 요거 메뉴, 단일 메뉴가 하나씩 판매가 될 때부터 다녀서 지금 이게 17,000원까지 오를 때까지, 예. 그때까지 해가지고 꾸준하게 먹고 있는데 단 한 번도 탈이 나거나 그런 적 없고요. 그리고 목포에 본점 말고 지점이 한 두 개 정도 따로 나뉘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문제없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음식입니다.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는데 김밥이 생뚱맞게 좀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거는 김밥은 이 똥 집이나 닭발 요거 해가지고 같이 올려서 이렇게 딱 먹으면 맛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먼저 이렇게 잡아서 닭똥집, 모래주머니, 또 근이라고 부르죠. 이거는 생으로 먹었을 때와 익혀 먹었을 때가 식감이 아예 다릅니다. 아무래도 생마늘 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많이 드시면 입에서 마늘 냄새가 좀 많이 날 수 있어요. 거의 이제 씹는 질감으로 즐기는 음식이다 보니까 이 근이 저 회는 똥집 육회는 오독오독 좀 약간 살짝 질기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. 여기 약간 좀 맛 같은 데가 좀 질기다고 느낄 수 있는데 좀 치아 좋고 좀 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굉장히 또 좋은 안주가 되는 음식이거든요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좋은 거냥 술이랑 같이 먹어야죠. 아름답게 딱 한 잔 말아서 자 김밥을 하나를 꺼냅니다.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. 혹시나 드셔보실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김밥에다가 똥집을 딱 올려요. 올린 다음에 기호에 맞춰가지고 원래는 여기 저 열무김치를 줬었는데 요즘 열무가 좀 잘 안 나와서 그런지 요런 또 깍두기로 이렇게 주는데 요것도 다시 딱 올려서 이렇게 딱 드시면은 아 맛있습니다. 네. 쏴서 여기 거 김밥이 뭐 딱히 별게 들어간 게 없거든요. 예. 여기 보면은 뭐 단무지 큰 거, 맛살, 뭐 나물, 계란 별거 들어간 거 없는데 그냥 맛있어요.
바삭. 아. 자, 이번에는 생닭발을 좀 먹어보겠습니다. 이 생닭발 같은 경우는 힘줄 이런 것까지 가지고 딱 들어가 가지고 오독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또 좋은 안주일 거예요. 단 치아가 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힘든 음식일 수 있습니다. 네. 참고로 하시면 좋습니다. 매끈 달달하게 좀 양념이 돼가지고 씹는 맛 외에 이제 양념 맛. 요거 드실 때 주의! 앞니로 웬만하면 씹지 마세요. 앞니가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. 아. 쏴서. 닭발은 좀 조심히 드셔야 돼요.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목포 오셔가지고 여기를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실 분들, 88포차 직접 방문해 보실 분들은 이렇게 좀 드시다가 힘들다 싶으면은 좀 볶아달라고 하세요. 아, 생으로 못 먹겠다 싶으면 남은 거 좀 볶아달라고 하면 그래도 좀 볶아주십니다. 네. 아, 오래 먹으러 가면 주는 어묵 국물 같은 걸 좀 주는데, 아, 그거 진짜 맛있는데. 그거도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. 아쉽게 배달로는 거의 안 오네요. 거의 없겠지만 제 말에 공감하신 분 좀 계실 거예요. 예전에 어렸을 때는 집에서 닭 잡거나 그러면은 닭발 빼가지고 닭발 그 가쪽에 이제 껍질이 조금 있거든요. 그 살짝 좀 뜨거운 물에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껍질을 벗겨내요.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살짝 얇은 막 그 같은 껍질을 하나 벗겨내고 나면은
그 살 자체를 뼈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큰 예 닭발이 이제 닭발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예 요쪽 뼈 예 이쪽 뼈 말고 요쪽이랑 있는 뼈를 좀 다져가지고 그냥 바로 기름 소금 해가지고 찍어서 먹으면 진짜 그 죽여줬거든요. 아 저처럼 드셔보신 분들 좀 많이 계실까 모르겠네. 아 요즘 근데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아쉽긴 한데 뭐 물론 양념 된 것도 좋지만 아 저는 바로 기름 소금 바로 기름 소금에 찍어 먹었던 그게 좀 그립긴 하네요. 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닭발 해가지고 혹시나 경험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만큼씩만 예. 제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많이 떠가지고 드시면은 진짜 치아 상할 수도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요만큼씩만 해가지고 어금니 쪽으로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좀 씹는 걸 추천드립니다. 우와 오. 아, 목포 안 살 때 진짜 목포 음식 하면은 또 생각났던 음식 중에 진짜 거의 탑클래스였거든요. 수원 살 때 이럴 때. 수원 이런 데서는 어떻게 좀 먹어볼 수가 없다 보니까. 맨날 이게 빠르게 사라지니까 아 좀 술은 맛이 나냐 좀 천천히 좀 한 잔 좀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잔은 좀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우와 자, 이 음식에 대한 장점. 씹는 식감이 오독하고 좋고, 별미입니다. 단점. 생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, 많이 드시면 속이 좀 쓰릴 수 있고요. 계속 먹다 보면 이 사이에 이거 좀 낄 수가 있어요. 그런 또 단점이 있고, 혹시나, 아, 나는 진짜 이거 좀 걱정이 된다. 우려가 된다. 근데 맛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, 조금만 드셔보시고, 거듭 말씀드리지만, 좀 볶아달라고 하면 볶아주니까, 좀 볶아서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. 닭발 역시. 쏴자.
아, 사랑하는 사장님들 오늘 또 한번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목포 오시게 되면은 혹시 이 음식 궁금하신 분들 88포차, 예. MBC, 목포 MBC 있는 쪽 그쪽이 본점이거든요. 그리고 평화광장 그리고 남학 이렇게 가셔도 뭐 이렇게 분점이 또 두 개가 있고 하니까 혹시 목포 오실 일 있으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맛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좀 적극적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색다른 또 어떤 경험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, 예. 좀 목포에 안 살 때부터 해가지고 목포에 살고 있는 지금도 한 번씩 좀 찾아먹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예요. 라이브도 이거 갖다가 한 두어 번 한 적이 있고 그만큼 또 잡사가 더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.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. 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에 맛있는 먹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, 고맙습니다. 혹시나 남은 안주 버리냐? 아닙니다. 네, 이렇게 혼자 영화 이렇게 영화 보면서 촬영 끝나고 영화 보면서 네, 한 잔 더 하면서 먹습니다. 네. 와이프가 자고 있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습니다.